FC 위민과 화천 K스포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태곤이고요. 도움 말씀에 강영호 해설, 골키퍼 권희선, 김도리, 최소미, 이은미, 지선미, 문미라, 김윤지, 추효주, 전은아, 메바의 선수가 나서겠고요. 이 맛은 원정팀 화천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민영 골키퍼, 정지연, 고유진, 최수진, 황보람, 맹다희, 이정은, 이수빈, 위재은, 황하현, 최진아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아쉽게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올해도 칼에 갈지 않을까 싶네요. 문은주 선수가 지금 몇 경기째 못 나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문은주 선수 창녕 WFC와의 경기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3위와 4위의 싸움입니다. 네, 주심의 해설과 함께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원정팀 화천, 화면 오른쪽 홈팀 수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연 수원의 창이 더 날카롭느냐 아니면 화천의 방패가 더 두껍느냐의 싸움인데, 네, 지금은 중원에 사람이 많네요. 자, 이정은 선수가 오른쪽으로 뿌려줬고요. 최수진 오버래핑. 아, 그대로 때려봅니다만 지금은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수원의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 자, 지금도 뒷공간 패스 잘 찔러줬고요. 오. 위재은 1대1 기회. 좋은데요? 약간 몰렸습니다. 자! 아, 지금 각도가 좀 부족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전반에서 가장 위력적인, 위협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자, 위재은 선수. 약간 길었는데. 자, 살려냈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 잘 보내줬고, 전원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 한쪽 투입! 그러나 고유진이 먼저 기다렸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전방 앞바 나가게 된다면 수비 진영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원의 잘 띄워줬습니다. 좋아요. 떨어졌고, 아, 일단 수비가 걷어냈고요. 세컨볼을 수원이 가져옵니다. 자, 슈팅 기회 문미라 접어놓고 투입. 오, 좋아요. 패스. 좋아요. 정면. 아, 초로의 기회. 저는 문미라 선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 패스를 들어도 굉장히 위험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도 잘 잡아내면서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쪽 길게 전은아 쪽. 오, 연결되나요? 살려냈습니다. 오, 살렸습니다. 전은아 박스 안쪽. 골절됐고요. 아, 전은아 선수의 슈팅이었군요. 자, 앞서서 측면에서 운반을 했던 건 다른 선수였고요.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 자, 지금은 위험한 실제. 어, 지금 위재은! 이걸 막아내는 조희정. 조희정 슈퍼 세이브죠? 네. 김민영 골키퍼한테 단독 샷이 많이 갔었는데, 네, 조희정 선수가 나도 받겠다, 네, 이런 것을 보여줬고. 또 기회! 한 번 더! 슛! 넘어갔어요! 와우! 살짝 넘어갔습니다. 야, 최진아 선수도 요즘 공격 감각 좋거든요. 맞습니다. 최진아 선수 지금 다섯 골이 넘는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선의 패스. 전은아의 터치가 뺏겼고요. 위험해요. 위재은 계속 갑니다. 아, 오늘 위재은 자신감 넘치는데요. 앞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로 크로스까지 했죠. 기뻤습니다. 지금도 살짝 기뻤지만 이 최진아 선수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0점. 네. 연결될 수 있을지. 잘 띄웠어요. 지금도 좋아요. 떨어졌고. 자, 지금부터인데요. 이수빈. 왜 이수빈? 약했습니다. 슈팅까지 연결이 됐는데. 네. 약하면서 이 조희정의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슈팅 개수입니다. 선수 많은데요? 짧게 갑니다. 아, 떨어지는 공! 아, 일단은 살려냈고요. 네, 다시 올라갑니다. 헤더! 정면! 김민영! 야, 김민영 선수 킥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세이브 능력 보여주고요. 점이 나오면서 무려 4골이 나왔던 치열한 경기였었는데 오늘은 골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때와 방불케아는 굉장히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죠. 전은아 돌파 좋은데요. 컴백 좋아요. 문미라! 방금 이 전문 듀오, 네, 좋았는데 살짝 발에 제대로 얹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왼쪽에 세도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권희선 선수가 있었는데 막아냈습니다. 야, 한 번에 패스! 이은미 나이스 커팅. 야, 이거 빠졌더라 하면 또 1대1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자, 일단은 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수원FC 위민과 화천케이스포의 14라운드 전반전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만 스코어는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는 경기였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시간이 굉장히 녹았던 그런 경기였었고, 야, 이렇게 되면 후반전
과연 몇 골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자, 과연 남아있는 에너지를 조금 더 활용하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후반전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수원FC 위민, 오른쪽이 화천 K스포입니다. 네, 지금 중원에 또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자, 패스미스고요. 일단은 데이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살려냈습니다. 위즈 짧게 패스. 자, 빙글 돌아서 이정은 넣어줬습니다. 최진아 살려냈고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야, 최진아 결국 최진아 시동을 겁니다. 최진아 완벽하게 성공시킵니다. 앞서 나가는 원정팀 화천, 아 역시 댄스 타임 최진아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 역시 칭칭나요. 그라운드에 인싸죠. 선수들이 점막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수원 입장에서는 그 남아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화천에 다시 한번 기회. 오! 최진아! 오! 야, 잘 때렸어요. 최진아 불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야, 느낌이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대지를 갈랐습니다. 자, 원터치 시도 살려냈고요. 전은아. 전은아 툭툭 치고 갑니다. 전은아 계속 갑니다. 왼쪽으로 오우. 잘 빼줬고 김은지 기회예요 김은지. 야, 이게 안 되네요. 왼쪽에 공간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잡고서 침착했어야 되는데. 자, 앞선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만 이번에 패스 선택. 쉬어주. 야, 수비 다 들어왔습니다. 안쪽 파보내네요. 주여주 먼거리 정면. 한 이런 게 지금 수원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2년 차가 되니까 좀 적응한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몸놀이 굉장히 좋고요. 네. 선수가 다가와도 탈압박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좋아. 야, 이게 안 들어갑니다. 자, 스커블 있는데요. 맞고 나온 공 김윤지 왼발 높게 떴습니다. 와, 지금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야, 문민아 선수가 이런 기회 잘 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안쪽으로. 자, 이게 또 건져냅니다. 이윤미 선수가 지금 코너이기 때문에 공을 뺏길 때도 잘 뺏겨야 되거든요. 네. 다시 뺏어냈습니다. 김두리. 자, 붙여줬는데 넘어졌지만 일단 경기 이어집니다. 다나카 메바에 크로스 붙여줬고 전은아 자! 황보람의 영리한 수비. 지금 어깨를 먼저 넣은 걸로 그렇죠. 보이죠? 그렇죠. 잘 넣었어요. 느낌이 안 좋으니까 걷어냈습니다. 자, 빠르게 스로잉 가는데요. 쥐어주 문미라 돌파합니다. 좋아요. 자, 빠져나왔고 김윤지 어렵게 컷백. 문미라 골! 내가 문미라다! 득점! 문미라가 여기서 해줍니다. 갈 곳이 많지 없습니다. 않아요. 네, 많지 않아요. 앞쪽을 봤습니다. 뒤쪽으로 빼줬고요. 위즌. 슈팅이 많이 떴습니다. 네,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그럼 건져냈어요. 야, 이게 빠졌다면 1대1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 문민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번엔 문은주에게 기회겁니다. 문은주 그대로 슛! 펀칭! 야, 이거를 또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내네요. 지금 저희 정도 알다 보니까 동료들에게 올라가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헤딩. 자, 문미라 앞에 떨어졌습니다. 문미라. 자, 남아있는 에너지 활용할 수 있을지. 넘어졌는데. 자, 있습니다. 송지은. 하하. 성공. 야. 다시 문미라. 자, 문미라는 올려봤는데. 야, 김민영이 잡아냈네요. 네, 이렇게 두 팀의 치열한 전쟁쇼 1대1로 종료됐습니다. 정말 4대4 같은 1대1이네요. 네. 와, 이 경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다. 창과 창의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최진아 선수가 PK로 선취골을 넣으면서 흐름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렇죠.